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평면 회화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활동명 TAK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뜻은 없었는데 그냥 TAK라는 어감이 좋아서 만들었는데 굳이 해석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작업할 때 녹아있는 단어들이 눈물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코리아? 그래서 그냥 Tears of Korea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박경결렬에서 작품 6점을 출품하게 되는데요. 베니시 시리즈하고 타이틀드 시리즈, 지금 뒤에 있는 작품이 이제 최근작인 타이틀드 시리즈인데요. 물감을, 흑연을 섞어서 만든 오일 물감을 갖다가 계속 덧칠 해서 그 상태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더 드로잉을 해서 라인을 그리고 떼어내고 이제 색깔을 입혀서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그림의 어떤 주제나 소재가 되는 것들이 제가 가장 신숙하고 느끼는 게 이제 공허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공허함 자체를 전달해 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이미지에서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갈라진 벽면이나 바닥을 갖다가 저는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저는 힘겹게 자신의 상태를 버티고 있는 어떤 뜻 껴지기 직전의 어떤 사람들의 군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잡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같아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가 오히려 덧칠과 행위와 것들로 해서 봉합하고 어떤 붕대 삼아 그림을 그린다, 피부 삼아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감정들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사실 지원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 이전에 박연결렬에서 전시하셨던 수많은 작가님들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번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기회로 전시를 이루어져서 저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또 최근작이 처음 이제 선보이는 전시라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첫 발음인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